우리나라 꽃 무궁화 샤르네 꽃 무궁화입니다. 선생님 재밌겠다. 예. 그렇게 고민도 하고 이제 뭐 목적 있으면 흥미들 대리님 생기고 저는 그렇게 숨었으면 이렇게 어떤 거는 갖고 몸이 좀 나오지 그럼 사람 하나 좀 보이지 아니었으면 텐트 삼별 번개 차 빼고 거기서 텐트 치고 낚시하고 다 밤새도록 텐트 치가지 이런 데서 살면 그 사람은 조용히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 살면 안 늙겠어. 저기 문어 찾으러 문어 잡으러 다니는 아저씨 클로즈 해볼까? 자 이게 출렁다리입니다. 당신 앞에 가봤어요? 무궁화꽃 이쁘다. 한국전쟁 형제의 별 한국전쟁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나라들이구만.
사람들 저 올라가가 돌라놨는 거 봐라. 울릉다리 제가 들어가지 말아켜도 그럼 이쪽에는 펜스 지나갔을 때 못 들어가지만 또 바다로 오면 바다에 안 지나갔을 때는 왔다 갔다 갈게요. 조심히 잡고 우리나라 교과서 많이 자, 이게 촛대밥이랍니다. 놀라운 그럼 언니 가려. 여기가 안 보여. 촛대밥이가 잘 안 보여. 저 뒤에 보트를 넣어야 돼. 그 사람들 저기다가 구이 떼야하는 거예요. 구이 떼가지고 저기에 개 잡는 강, 새우 잡는 강, 뭐 바퀴 잡는 거 뭐야 그냥 저기 봐요. 그 앞에 뭐 떼는 거. 그건 바람 한 번. 여기까지도 넣는다. 여기가 한국 캠핑카 캠핑 플레이스입니다. 전기 박스 있고 여기 캠핑카 소문밖에 못 들어오게 생겼어. 예, 물은 여기 공동으로 쓰고 하수구는 저 변소가서 빼야 되고. 그런데 6만 원이랍니다. 과일 드릴리고 예뻐요.
여기까지 봉해시 구간입니다. 와, 씨발. 오, 잡았어. 물었어, 물었어.